헬로,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를 굿노트랑 비교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랑 다른 아이패드 앱들을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카카오톡을 쓰면서 다들 한 번씩 이런 상상을 잠깐씩 했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만 있으면 이제 우리 모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총 7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요. 아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모티콘 계획하기 부분 첫 4단계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조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 이모티콘을 만들어도 그냥 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이런 플랫폼을 위해서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모티콘을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조금 많이 바뀌니까 처음에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간단히 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얻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표를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설정했고 이게 조금 진입 장벽이 높다고는 많이 하는데 미승이 뜨면 한두 번 더 시도하다가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카톡을 쓸 때마다 내가 언제 이모티콘을 찾게 되는지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TWIG 출판사에서 제공해준 책인데 엄청 유명한 이모티콘 작가 정우목 님이 이렇게 꿀팁을 가득가득 엄청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서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도전하기로 했는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출할 때는 멈춰있는 이모티콘 21개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3개를 제출해야 하고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투명 배경을 사용해야 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흰색 배경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사이즈는 360x360 픽셀. 이제 확실한 목표가 어느 정도 있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한 정보도 조금 아는 상태여가지고 혼자서 아이디어 회의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데 일단 멍 때리면서 그냥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것보다 저는 뭔가를 계속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계속 아무거나 아무 말 대잔치를 적다 보면 이렇게 펜 끝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가끔씩 솟아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컨셉이라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컨셉은 이렇게 무한히 큰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마인드맵 같은 거를 그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유료 버전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컨셉을 먼저 정하거나 캐릭터를 먼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갈래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컨셉이나 캐릭터 생각나는 거 있을 때마다 아이디어들을 아무거나 막 다 뱉어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컨셉으로는 제가 생각한 거는 요즘 온라인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줌 수업을 듣는 대학생? 줌이나 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좀 많이 겪는 상황들? 많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소재로 하면 대학생들이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확실한 컨셉을 잡아서 뭐 요가 강사들을 위한 이모티콘? 또는 실험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에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디벨롭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스위스에서니까 한번 스위스에 관련된 캐릭터를 그려볼까? 를 생각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생각했던 게 백조? 호수에 백조가 그렇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여기 뭐나 음식 같은 거는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퐁듀 같은 거 아니면 스위스가 또 초콜릿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초콜릿 캐릭터? 아니면 제가 아이패드 영상을 주로 올리는 유튜버다 보니까 사과? 애플? 캐릭터를 그려볼까 싶었었고 일단 엄청 막 딱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다 그려보기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치즈 같은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쓱 그려봤었고 뭐 초콜릿도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얼굴을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뭔가 무섭네요. 그리고 사과도 한번 그려봤어요. 사과는 확실히 모양이 간단해서 그리기 쉽더라고요.
캐릭터를 그릴 때 얼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사이 간격 이런 거에 따라 캐릭터 인상이 완전 싹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백조도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백조는 조금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백조를 그리면 너무 징그러운 그림이 탄생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핀트레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백조 그림을 검색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봤는데 둘러보다가 저는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대충 따라 그려봤어요. 조금 뭔가 비율이 안 맞는데 뭐 이거는 대충 그리는 스케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런데 이거를 24번이나 그릴 생각을 하면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아직 제 그림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아보카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대충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그리니까 처음에는 이거 얼굴을 위에 그릴지 아니면 씨앗에 그릴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확실히 왼쪽에 있는 게 저는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다 싶어가지고 딱 꽂혀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아보카도로 정했으니까 실제로 캐릭터를 조금 더 제대로 그려보기? 이거를 한번 프로크레이트에서 한번 조금 더 제대로 그려보면서 뭐 정확한 색깔이나 얼굴 디테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캐릭터의 특성을 조금 더 발달시켜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혼자서 따로 그렸던 건데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렸고 그리고 책에서는 이게 뭐 돌리는 모션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옆면, 뒷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옆면은 조금 뭔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이 과정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게요. 원래 이모티콘 크기는 360 곱하기 360이지만 이거는 그냥 연습 삼아 그리는 거니까 조금 더 크게 1000 곱하기 1000으로 넉넉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었으면 카카오톡 기본 그 파란색 배경 색깔 있잖아요. 저는 먼저 이 배경 색깔을 그 카카오톡 대화창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잘 보이는 색깔들을 고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워낙 브러쉬가 많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들을 이렇게 따로 한 폴더 안으로 모아놨거든요. 일단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스케치에 들어가서 기본 브러쉬 중 하나인 6B 펜슬 브러쉬를 선택해가지고 그림을 그릴게요.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새로운 브러쉬를 만드는 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스케치에 6B 펜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밀면 duplicate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복제해가지고 제가 방금 새로 만든 그 폴더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이 6B 펜슬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옆에 사이즈랑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일단 먼저 검정색으로 스케치를 할게요. 그러니까 왼쪽 맨 밑에를 선택하면 완전 검정색이에요. 네, 이게 조금 대칭으로 되면 좋잖아요. 사실 이게 완벽히 대칭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좀 너무 완벽하게 그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일단 그냥 이렇게 가이드를 넣어줄게요. 제가 아까 1000 곱하기 1000으로 했으니까 가이드 사이즈를 500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딱 중앙에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보카도 모양을 대충 쓱쓱 그릴게요. 이거는 진짜 대충 그리면 돼요. 사실 여기서 메인 목적은 색깔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 아보카도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그 위에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더 진하게 그려주면 돼요. 이제 얼굴이랑 다른 디테일들을 조금씩 그려볼게요. 팔이랑 다리도 진짜 간단하게 막대기로 그려줬어요. 이렇게 뭔가 팔다리가 짧으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뭔가 좀 포인트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 가닥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들면 스케치 그린 거 밑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다가는 색칠을 할 거예요. 색깔을 정해볼게요. 조금
뭔가 노랑 초록 느낌의 마음에 드는 색깔. 색칠할 때는 저는 보통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가지고 만든 브러쉬 같은데 찾을 수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폴더에다가 다시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설정해놓은 색깔로 바디 부분을 색칠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벽히 채워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진짜 오일 파스텔로 색칠하는 느낌이 나는데 빨리빨리 큰 영역을 색칠할 수 있고 뭔가 진짜 색칠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브러쉬를 좋아해요.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거를 여기 위에 adjustments에 들어가가지고 hue saturation brightness에 들어가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더 노랑색, 조금 더 초록색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채도를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밝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색깔을 고르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제 씨앗 부분을 색칠해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 채워줄게요. 이것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아까처럼 adjustments, hue saturation brightness로 들어가가지고 바꾸면 돼요. 그리고 사실 테두리는 꼭 검정색일 필요가 없고 다른 색깔로 하면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두리를 다시 깔끔하게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깔끔한 테두리를 그릴 때는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니까 모노라인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복제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줬어요. 전에 그렸던 스케치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레이어에 들어가가지고 N을 눌러가지고 투명도를 줄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새로 하는 거예요. 모노라인 브러쉬의 특징은 이게 두께가 계속 일정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을 더 많이 줘도 두께가 안 바뀌어가지고 테두리를 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깔끔하게 다시 선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검정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초록색? 실제 아보카도의 그 껍질 색깔 같은 색깔로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테두리를 조금씩 바꿔줬어요. 그리고 씨앗 테두리는 색칠한 색깔이랑 똑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랑 뭐 머리카락 이런 디테일들도 다시 새로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초록색으로 할지 검정색으로 할지 좀 고민인데 일단 한번 초록색으로 다시 그려보고 다음에 바꿔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스케치 레이어가 필요 없어가지고 레이어에 들어가서 숨겨줄게요. 머리카락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스케치가 안 보일 때는 이게 온전히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그려주면 돼요. 레이어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손가락으로 추가로 레이어들을 선택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룹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그린 이 캐릭터가 한 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그룹을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편해요. 얼굴까지 초록색으로 그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Adjustment, Hue Saturation, Brightness로 들어가가지고 Brightness를 어둡게 해줘가지고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한번 테두리에 좀 더 어두운 초록색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색깔들을 팔레트에 저장해볼게요. 손가락으로 꾹 색깔을 누르면 그 색깔이 아이드로퍼로 선택이 돼가지고 팔레트에 비어있는 공간을 누르면 팔레트에 그 색깔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굿노트에서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이모티콘 세트 하나마다 이렇게 팔레트를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한번 빨리 뒷면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뒷면은 뭐 앞면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테두리를 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테두리 레이어를 이렇게 레퍼런스 레이어로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채워도 그 레퍼런스 레이어를 기준으로 이게 채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뭐 팔, 다리도 아까랑 비슷한 위치에다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짜잔! 뒷모습이 완성돼요. 이제 뒷모습도 이렇게 그룹으로 해줄게요. 레이어 수가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레이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위에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앞모습이랑 뒷모습을 그리는 방법을 쓱 한번 보여줬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모티콘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해보기.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만들면 어떤 표현들을 넣을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구성을 짜보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 책에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 100가지도 있어서 이것도 좀 참고하고, 내가 언제 이모티콘을 찾는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만든 캐릭터 설정 값이랑 잘 맞는지도 고려하면서 24개를 고르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구성을 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모티콘을 24개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캔버스를 새로 만들고 사이즈는 2160 곱하기 1440으로 해줬어요. 배경색은 이렇게 카카오톡 대화창 색깔로 바꿔주고 가이드라인을 추가해서 가이드라인 크기를 360으로 설정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360 곱하기 360 상자가 24개 만들어져요. 이런 상자 하나하나마다 이모티콘을 한 개씩을 넣으면 돼요. 처음에는 6B 펜슬로 대충 기본 캐릭터를 스케치해주고 필요하면 크기를 살짝 조정하고 온오라인 펜으로 글씨를 안녕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정한 색깔들로 쓱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할게요. 그리고 스케치선을 브러쉬 펜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다시 그릴게요. 이 과정을 이제 23번 더 반복해주면 되는데, 먼저 어떤 표현들을 포함할지 먼저 쭉 생각해보면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축하하거나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낼 때 그냥 딸랑 축하해만 보내면 뭔가 좀 성의가 덜 들어간 느낌이어서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표현들을 넣어봤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넣었고, 바쁠 때 이모티콘 하나만 이렇게 보내기 좋도록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쭉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쭉 계획을 했으면 이 표현들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생각해보면서 몇 개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6B 펜슬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브러쉬 펜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다시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색칠을 했어요. 짜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그려본 이모티콘 구성이고, 이거는 제가 혼자서 지난주에 그려본 구성이에요. 둘 다 아직 24개를 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24개를 다 그렸다고 가정하면 이제 남은 거는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제대로 21개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3개 그리기. 원래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프로크리에이트로 이모티콘 그리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계획하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프로크리에이트 기능 설명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 기능들을 좀 더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이 나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